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창녀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삼지연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는 추웠는데 아침 최저 기온이 전반적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라선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7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6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에는 황해남도 서남부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주체 110,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열흘입니다. 내일 황해남도 서남부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일 것으로 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아지겠으나 날씨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가 영하 38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통촌 지방이 4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는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